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주에 그 마케팅 하다 말았죠? 교재로 가시면은 마케팅 광고를 안 했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광고. 그래서 광고가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273페이지에 59번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갈게요. 273. 우리가 59번입니다. 미리 이제 그 광고를 이제 하는데 이 강의가 다음 주 끝나잖아요. 감정평가 끝내가서 모의고사를 사해봐요. 모의고사를 사해보는데 동영상 들으시면 더 들으시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제 원래는 제가 메인반이면은 일요일날 특강을 해요. 쪽집게 특강.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쪽집게 특강을 그 수업 시간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분인데, 자, 우리가 9월 달에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모의고사를 두해 봐요. 두해 보고,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는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쪽집게 특강입니다. 쪽집게 특강. 그죠? 그 쪽집게 특강은 제가, 요약집도 필요 없어요. 쪽집게 특강은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특히 이제 뭐 모의고사는 뭐 동영상을 듣더라도 이 쪽집게 특강의 3, 4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프라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특강 저번에 했듯이 굉장히 활기 있게 해서 나오는 것만 쪽집게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오전반의 교수님들은 다 특강을 다 했죠. 할 걸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저녁반 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두 줄을 쪽집게 특강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는 보냈어요. 우리가 원장님한테 보냈는데 쪽집게 특강은 제가 나올 것만 해야 되잖아. 뭐안 나오면 나또 뭐라 그럴 거잖아. 그죠? 그래서 2주 동안 그 저녁 강의는 쪽집게 특강을 2주로 해서 마무리하니까 이두 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 줄. 빠지시면 안 돼, 진짜. 빠지면 안 되고 이제 10월 달 가서는 이제 3회 사회 모의고사가 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원장님도 맞는 게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그 타가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먼저 다 보고 쪽집게 특강을 해요. 그죠? 백선하는데 여러분들 실력도 없는데 지금 이거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요게 효과가 있어요. 요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딱 원장님이 딱 커리큘럼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만 냈다 보면은 지루해. 그럼 많이 또 어떻습니까? 안 나와. 또 내년을 준비한다고 막 왜냐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중간에 쪽집게 특강이 있으니까 요 3, 4주는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3, 4주는 내가 9주에 3주, 4주는 반드시 빠지지 말자. 그래서 나올 것만 해서 액기스로 해서 특수 프린트로, 그죠? 특수 프린트로 해서 테마로 해서 이런 문제에서 나올 것만 할 거니까 꼭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저번에 기출 특강 했듯이 또 인원이 또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녁에. 그래서 얘기 안 해도 온다 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요. 3, 4주 거를. 그래서 엑기스판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만 내가 가져갈게끔. 또 계산 문제도 제가 나올 것만 계산을 줄일 거예요. 요것만 해라. 그래서 할 거니까 그렇게 믿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믿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제 이제 우리가 10월 30일 날 강의를 다 들으시고 합격이냐 안 하냐는 거 나중에 판단하거든요. 근데 요 쪽집게 특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쪽집게. 그래서 찍어줄 테니까 나와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거는 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 날또 돈을 받으면서 가는데 돈안 받아요. 그냥 사고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시고 오늘 이제 감정평가는 이제 나올 것만 찍어드리는데 하여튼 273페이지로 가시면 광고에 노벨티 광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벨티가 여러분들 그이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게 있죠? 이게 노벨티예요. 노벨티는 1번이 틀렸죠? 주로 TV,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그냥 2번. 근데 자세히는 못해요. 이게 장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구매도 계속 호의를 가져달라는 거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일반 공중에 또 알리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어, 근데 이거는 좀 희박하고 넘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는 요새 잘 안 떠요. 자, 넘기시면은 60번 문제에 5번을 좀 체크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이게 밑에 보시면은 신문 광고가 자, 따라보세요. 안내 광고, 전시 광고. 그러니까 안내 광고는 이 공간이 좁아요. 근데 전시 광고는 공간이 넓거든요. 그럼 5번에 가시면은 이용 공간이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캐치프레이즈나 사진 상세한 설명은 이건 전시 광고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 다음 간 김에 부동산 광고는 다른 상품 광고와 달리 팔 사람만 해요. 살 사람도 광고해요. 돈을 다 하죠. 그 다음 이제 1번에 광고 매체는 신문, DM 발송에 이제 우편물 우리가 보내는 거고 업계 출판물 있고 교통수 라디오 TV 했는데 3번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업하다가 광고를 잘못하면 법률이 법의 규제를 받죠. 표시 광고에 공정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어, 거기 받고요. 그다음 주택 건설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또 분양 공고를 하는데 주로 주택 규모 가격 등을 또 표기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넘겨볼게요. 감정평가론. 자, 이건 요약집으로 가서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감정평가론. 나온다면은 6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어, 근데 이제, 어, 8문제까지도 나와요. 어, 나오는데, 그 6에서 7문제가 평균입니다. 평균. 8문제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제가 해드릴 거는 별표 3개짜리예요. 별표 3개짜리. 그래서, 그, 네 파트인데, 이 네 파트가 별표 3개짜리여서, 오늘 아마 두 파트를 하고, 이 두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요약집 갖고 오셨죠? 어, 그래서 거의 뭐 99%가 넘겨보세요. 다른 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는 이제 제가 배표를 친 거에 대해서 문제를, 그,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가겠는데, 어, 어디가 이제 제일 잘 나오냐면, 넘겨보세요. 212페이지.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가격제 원칙 있나요? 어, 여기가 거의 99%입니다. 가격제 원칙. 그래서 얘는 매년 나올 때도 있고, 한 년 건너서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를 잡으세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잡으라는 거는 이게 지금 오늘 3방식이 원가 방식이 들어가지만 원가 방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을 공부한 만큼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가격제 원칙은 도서관에서 한 2시간만 파면 거의 뭐 마스터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평가사가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가격의 제 원칙을 지켜야 돼요. 제 원칙이 되죠. 어, 가격제 원칙입니다. 근데 가격제 원칙이어서 이 재원, 재라는 건 여러 가지, 13가지 원칙인데, 이 중에서 균형과 적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있고 밑에 적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출 풀 때 거의 얘가 시험지에 나옵니다. 균형과 적합. 그래서, 어, 균형과 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나온다면.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시험장 가면 안 돼요. 그죠? 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네 문제는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 돼요. 건지기 때문에 여기 포커스 맞추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따가 굉장히 자세히 갈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하고 두 번째가 넘겨보시면은 216.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찾았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 하는 강의는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메인. 우리가 뭐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는데 메인이 중요하죠? 스키다시가 중요해요? 메인이 중요해요. 어, 스키다시는 이제 이거 가기 전에 우리가 그냥 집어먹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별표 하나, 두 개 칠 테니까 요 위주로 어떤 분석이 먼저 하죠?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하죠? 개별 분석을 해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유력하다. 또 여기도 모르면 시험장 가지 마라. 내년에 또 오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파트가 올해, 지금 오늘 할 파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제 원칙 그렇고 어, 오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해드리는데도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어, 자 우리가 이제 따라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어, 그래서 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어, 일단은 23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습니까? 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습니까?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이 용어를 해놨는데, 이 용어들이 이제 거의 다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오늘 할 거지만, 자, 따보세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시기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적산법까지 아마 들어가고 다음 주에 이제 하니까 여기 238페이지서부터 자, 240페이지까지. 찾았습니까? 평가가 점수 안 나오면 여기만 파세요. 여기. 여기서 한 문제 건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 보고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겠죠. 좋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1페이지 가격공시라는 자체가 있나요? 자 여기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가격공시 제도 여기는 100% 시험이 나옵니다. 100% 두 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지만 거의 문제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한 여섯 문제 나왔다? 그 네 문제는 건지시잖아요. 그죠? 두 문제는 어렵긴 해서 못 풀게끔 만들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운이야, 운. 그죠? 그래서 이게 건져가느냐, 안 건져가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가격제 원칙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가법은 들어가긴 하는데 원가법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으로 가시면서 요약집은 좀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자, 문제집 먼저 가볼게요. 자, 제가 풀어오는 데까지는 풀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1번서부터 조금 좀 과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276페이지 1번은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토지는 원래 공시지가로 합니다.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로 가죠. 그래서 1번에 3번으로 답을 하셨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 있어서 적정한 실거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토지는 무슨 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죠. 이거 펼쳐놓으십시오.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토지는 원래 공시지가인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가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낼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서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는 별표는 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감정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자 부동산은요 경제적 가치가 작아요 커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필요하죠. 비싸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2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합리적 가격을 줘야 하니까 필요하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자 우리 개별성에 의해서 대체성이 강합니까? 비대체성이죠.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비대체성을 잃고 우리 시장은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5번 상품이 다 동질해요? 달라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건 뭐 거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는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 수준을 넘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아예 시험 문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문제 푸는 걸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3번의 감정평가의 기능의 설명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5번 감정평가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장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시장가치를 낮추거나 막 이런 걸 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요약집을 한번 가보세요. 요약집 가시면은 206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에 중간 라인에 감정평가의 기능이 자 따라보세요. 경제적 기능 정책적 기능 그럼 정책적 기능은 정부가 하는 공적 활동에서 평가의 기능이 있겠죠. 그럼 정부가 그냥 해요. 가격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만 과세를 하고 보상을 해주겠죠.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기준하고 일반 경제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의자 거래. 의사결정이 있어요? 자원배분이 있어요? 거래질서 확립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정책적입니까? 이건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죠. 그러면은 4번의 정답은 정책적이 아닌 거 5번이 정답이겠죠.
찾았습니까? 거래를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이건 정제적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 평가에 대한 기능이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평가사가 평가했다고 해서 막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잖아요. 거래가 활성화되는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여기까지 넘겨볼게요. 그 다음 5번도 별표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염두에 채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5번에 가시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평가사가 전제로 삼아야 할 사항은 무슨 이용이에요? 채용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 쳐보시는데 치셨나요? 6번 별표 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3번이 정답이죠. 3번.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자, 따보세요. 일부분. 그럼 이건 개별이에요? 본평가예요? 본평가죠. 이거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할 때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은 펜 들어보세요. 토지 수용 보상평가나 공시지가 같은 거는, 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의적이겠어요? 필수적이겠어요? 필수적이죠. 근데 거기다가 경매 평가라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경매. 자, 경매를 할 때 평가를 하잖아요. 법원에서. 그럼 이것도 필수적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추가해 놓으세요. 그래서 경매 평가도 뭐다? 필수적. 자, 객관성 유지할 수 있으나 신속하지 못한 경우는 여러 가지 공동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4번 별표. 한 개의 대상권이라도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자, 이거는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이죠. 구분이죠. 맞나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은 부분이고요. 가치를 달리하는 거는 구분평가입니다. 제일 잘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하면 2차 수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예전에는 떴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요약집으로 가시면 어딨냐, 요약집에 20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8페이지 가기 전에 맨 밑에 보시면 207페이지 맨 밑에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맨 밑에 207, 맨 밑에. 아니 왜 말을 못하세요? 일본 기준이 어디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독립평가, 부분평가. 이게 우리나라 감정평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현황과 조건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유사한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황이 부분하고 유사해요. 현황은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이 있는 거로 봐요. 그래서 그냥 건부지로 가기 때문에 현황인데, 조건은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가죠.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나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럼 둘 다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갑니다.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죠.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를 보는 게 일본에서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건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208페이지 독립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독립과 부분은 둘 다 토지에 건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부분은 구성되어 있는 그 결합된 상태를 주어진 것으로 봐요. 그대로. 그러면 그냥이요. 이건 부분이에요. 근데 독립은 토지가 없는 거로 봐요. 건물이. 그러면 토지가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토지만을 독립된 나주로 간주하는 게 독립평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그 문제에 들어가시면은 7번에 279 복합부동산으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걸 전제로 깔았죠. 그럼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부분평가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어요? 그럼 이건 독립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 부분이죠. 우리나라 현황평가와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7번의 정답은 2번 부분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얘가 일본 감정평가에 나왔던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을 봤죠. 그럼 요거는 부분평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현황 감정평가와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부분평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책은 잘 쓰셨는데 정확한 그 해설을 잘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죠? 답은 2번으로 해놓으셨죠? 근데 현황평가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무슨 평가며? 부분평가며. 그러면서 일종의 우리나라의 현황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희박합니다. 이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찍어드린다면 부분평가와 구분평가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다가 별표 3개. 3개 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냐면 페이지 207페이지 요약집 가시면 기준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거의 90%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시점? 기준시점. 자, 기준시점 작년에도 나왔어요. 기준점이 30회 때. 기준점은 평가사가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할 때.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날짜예요. 근데 뭐가 시험 문제냐? 그거는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입니다. 어느 날짜가요? 가격조사를 완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현장조사예요? 가격조사예요? 개시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죠.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한 날짜가 아니죠. 이거 가셔야 됩니다. 현관패 칠하세요. 자, 그런데 다만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가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그걸 기준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과거로 기준점을 잡는 건 소급입니다. 소급이고 미래를 잡는 건 뭐죠? 기한부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에 기준점이 과거면은 소급, 미래 시점의 조건의 성취를 확실한 경우는 기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8번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8번 별표. 자, 제가 얘기 안 한 것만 갈게요. 자, 2번을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점이 중요시 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입니다. 찾았죠? 그죠? 그래서 기준시점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 관련돼요. 시점마다 변동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시점을 명확해야 되고요. 제가 1번하고 3번은 얘기했고 5번에 뭐가 들었을까요?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이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유력합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감정평가의 책임 시점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가요? 이렇게 꼭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요 9번 문제는 자 요약집으로 갈게요. 요약집으로 가셔서 제가 필요한 데 피세요. 자 요약집의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가시면은 가격과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요거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하나. 아까 요것들은 3개짜리죠. 근데 요거는 하나짜리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짜리는 한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되니까 요거 갑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럼 가치의 밸류와 가격의 프라이스가 똑같아요? 달라요? 자, 박스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어떤 건물 매깁니까? 가격이에요. 여러분 실거래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중개사의 전문가는 뭐다? 가격.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거래가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가 건물이 자, 과거에 한 3시간 전에 20억으로 거래됐대요. 그럼 이건 그냥이요. 과거의 값이에요. 누가 전문가죠? 중개사죠. 그런가요? 근데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여기가 만약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릴 때 같다 지금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는 장래이익이 중요합니다. 장래이익을 현재값으로 매겨요. 그럼 가치는 과거다 현재다. 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로 매겼으니까 가격을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여러 개예요. 가격은 딱 하나예요. 가치는요? 많죠. 그럼 얘는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좀 추상적입니다. 다르니까 개인마다 다르고 하나로 가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위에 보시면은 가격과 가치는 가치가 높고 가격이 싸서 단기적은 괴리돼요. 단기에는 다른데 장기에는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자 가격이 싸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그러면 가격이 가치로 일치해져서 장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28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9번 별표 하나 치세요. 하나 정도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틀린 거 1번 천천히 갈게요.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맞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니까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이해 가셨습니까?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수요공급이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됐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 존재하죠. 근데 가격은 지분된 금액으로 일정 시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몇 번 정답이에요? 자, 5번은 여러분들 지금 장래에 기대는 유무형의 편인 현재 가치로 환원했잖아요. 그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매기는 거죠? 평가사가 매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평가사는 실거래가가 중요해요? 장래이익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까 봤듯이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해서 실지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장래에 어떻게 될 건지 파악해서 현재 가치를 매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그것이 유형은 눈에 보여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임대료가 많이 나와요. 그럼 나한테 그냥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뭐 5천만 원 번다면. 근데 쾌적성 같은 경우는 무형적이죠. 앞으로 쾌적성이라는 자체만 있는 거지 나한테 어떤 화폐로는 안 보이죠. 그 유무형을 다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10번의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아까 가치가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내가 찍어줄게. 교환가치, 사용가치 나와. 투자가치 나와. 이 세 가지만 나와. 그죠? 어느 가 나온다고 불러봐. 교환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 이 세 가지만 나와. 그지? 그럼 되게 쉬워. 사용가치는 그냥이야. 사용했을 때 가치야. 교환가치는 교환했을 때 가치지. 참 쉽지. 그럼 사용가치는 뭐 했을 때 가치? 또 주관적이고. 교환은? 내가 이거 거래해서 내 거를 화폐랑 교환할 수 있잖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그럼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이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용가치는 사용했을 때 가치고 교환가치는 내가 거래했을 때 화폐와의 가치로 돈과 교환하기 때문에 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다르죠? 맞습니까? 투자가치까지 내가 체크했나? 투자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몇 번이 정답이야? 3번이 정답이지. 그지? 투자가치는 무슨 쪽? 주관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가져가세요. 공익가치는 공공목적으로 비경제적으로 가지는 가치고 장부가치는 장부상이니까 우리가 장부상의 잔존가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교환, 사용, 투자를 찍었나요? 그 위주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일단은 여러분들 요약집에 어디 있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210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210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특징. 자, 우리 부동산은요 가격만 있어요, 임대료도 받아요. 자, 2번이 잘 나옵니다.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옮깁니까? 권리를 이전시킵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이게 된 대가죠? 그런가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한다, 안 된다, 존재할 수도 있다. 자, 저당권만 있어요, 소유권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죠. 그럼 각각 권리익이 개별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된다, 된다. 이게 나와요.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개별 가격, 지역성을 반영하며, 자, 부동산은요, 자,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그럼 내려가는 건 좀 경직돼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에 틀린 거는, 1번이 정답인데,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기 가격 맞죠? 두 개 이상의 권리기 동일한 부동산의 존재 가능합니다. 그럼 권리기마다 개별적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될 수도 있다. 형성될 수 있어요. 이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격 특징이 나오면 얘가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은 주원지 시점에서 가격은 다양합니까? 가격은 하나입니까? 가치가 여러 개 있었죠. 그런가요? 다른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13번은 따라보세요. 가치 발생 요인.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딱 두 문제를 내셨던데, 자, 요거는 일단 요약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으로 가셔서, 자, 페이지로는 먼저 여기 그 우리가 배웠지만은 넘겨보세요. 자, 211페이지 가시면은, 자, 21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형성 요인부터 잡아보세요. 무슨 요인부터 잡아라? 형성 요인. 그러니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형발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형발. 그래서 형발로 가기 때문에 찾았습니까? 형성 요인. 찾았나요? 그래서 따라서 형발.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그렇죠? 그걸 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사가 지금 211페이지 나와 있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도 별표는 하나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몇 개만 치라고요? 한 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얘도 한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터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갈게요. 자, 형발이죠, 형발. 그 무슨 요인이 먼저 나와야 돼요? 형성 요인. 형성 요인. 우리 형이 일찍 깨죠. 부동산 가격에. 자, 가격의 형성 요인 들어갑니다. 가치 형성 요인. 자, 우리 발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 그래서 일찍 깨죠. 그죠? 일찍 깨. 그래서 일반적 요인.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인을 봐요? 지역적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을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일반적은 우리가 사경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요. 자, 그렇다면은 경제적이 이제 우리 집 앞에 교통체계가 바뀌어서 전철이 뚫렸어요. 자, 뚫리게 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내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형성 요인이 따라서 형발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줍니까? 발생 요인에. 찾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봅니다. 발생 요인. 자, 우리 시장은 아까 완전하다 그랬어요?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가격의 필요성이 있죠? 감정평가. 그래서 가격이 수요 공급이 만나서 바로 가격이 매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데 감정평가사가 가치의 발생 요인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메뉴에 가시면은 효용 유용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이나 효용성을 봐요. 효용성. 어떤 만족.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철이 뚫리자마자 이 주거형의 편리성이에요. 그럼 편리성이 안 증가해요? 이 효용성, 편리성이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가치를 올리는 발생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또 이게 효율성이 아니라 효용성이라는 게 중요했다고 그랬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있어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토지가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희소하죠.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유용성이 없다면 제가 얼굴에 내부시웁니다. 내부시워가지고 유용성이 있어요? 있어요. 빨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기는 존재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기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토지는 효용성만 있습니까? 우리한테 희소합니까? 그럼 존재량이 적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래서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공급이 적어지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냥 쉬어야 돼요? 유효수요 돼요. 살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죠. 유효수요. 유효수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물리적 실체를 옮깁니까? 권리가 이전됩니까? 권리가 이전하면서 가치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갑니다. 자 그럼 이 저자가 노린 게 형발.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주거형이 편리성이 증가했다고 전철이 뚫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바꿔서 안 나왔습니다. 이 저자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열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발이 일찍 깨요. 우리 형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유상 유의로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럼 문제로 갑니다. 두 문제를 냈던데. 자, 일단은 28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은 자, 13번에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문제니까 다 볼게요. 아까 효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성이 질적 양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죠.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죠. 자,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부동산도 이전하죠. 그럼 이전성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합니다. 견해가 있죠. 무슨 발?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이 아니라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해주는 거예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바꿔서 안 나왔거든요. 요거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발? 야매만 알면 안 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낸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벌써부터 이게 야매가 확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가볼게요. 요 기출 문제 뺏긴 겁니다. 기출 문제 고지로예요.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자, 자산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용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 법적 특성도 대상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2번이에요.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가치 발생하죠? 요거 기출입니다. 몇 번 정답? 자,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누가 누구에 비해서 희소해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효용은 용도에 따라 달라요. 주거지는 무슨 성? 그냥 읽으면 돼요. 상업지는? 공업지는? 생산성을 표현할 수 있죠. 이것도 바꿀 수 있죠. 주거지는 수익성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죠. 그런가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결합해야 돼요. 결합해야지만 된다.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찍어드렸던 여기서부터가 가치의 재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별표 3개짜리였죠. 그래서 이제 15번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번서부터 쭉 넘겨보세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페이지 291페이지 26번까지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격제 원칙. 근데 제가 어떤 원칙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저자가 쓰셨기 때문에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시험 문제 최근 경향은 적합과 균형을 찍으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